We are the army of the Lord. We are the people of the Lord. Come on. We are the dancers of the Lord. We will dance and worship before the Lord. FL Worship Dance. Hey, 안녕하세요. FL Worship Dance의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춤으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흙과 같다고 합니다. 그 흙에 꽃을 심으면 꽃이, 과일을 심으면 과일을 수확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우리의 마음도 그런 정직한 흙과 같아서 그 마음밭에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해와 용납, 사랑을 심으면 그것들이 편안함으로 드러나지고 또한 미움과 시기, 질투, 악한 것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악한 행동으로 표현되어진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을 심기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저의 마음 가운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담고 춤추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천 감사하고 소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함께 배우실 곡은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이라는 곡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처럼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즐거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기 전에 그보다 훨씬 전부터 하나님이 날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제가 새롭게 깨달았을 때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몸으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FL Worship Dance. 네, 그러면 처음 전주 부분을 배워볼 텐데요. 특별히 전주 부분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품 안에 안고 기뻐함으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배우는 동작을 가르쳐드리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사랑하는 주님을 아는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 전주 동작부터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무대 뒤쪽에 뭉쳐 계시다가 오른발부터 걸으시면서 박수 치시면서 춤대용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네, 여기까지 표현하실 건데요. 전주 부분은 음악 끝부분까지 3번이 나오는데 처음에만 이렇게 박수를 4번 치시고 그 다음 파트는 2번만 박수를 치시고 약간 동작이 달라지는데 그 부분까지 한번 같이 가볼게요. 오른쪽부터 먼저 콩콩콩 점프하시면서 박수 치시면 돼요. 1 and 2, 3 and 4. 이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오른발 먼저 사방도시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방해되는 것들 올려드릴 거예요.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앞에, 옆에, 뒤에 박수 발 바꿔서 앞에, 옆에, 뒤에 박수. 그 다음 왼발부터 왼발, 오른발 가볍게 리듬 타시고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 손 뻗고 주님 안고 자기 자리. 그 다음 같은 동작인데 파트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 파트부터 해볼게요. 시작! 돌려서 벌어지고 돌려서 벌어지고 자기 자리 오면서 다이아몬드 스텝. 네, 여기까지 표현하시면 전주 동작이 끝나게 됩니다. 네, 이제 첫 번째 파트를 배워보실 텐데요. 이 곡은 전체적으로 찬양 가사를 그대로 표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절 역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 머리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말할까 말까 내 마음이 많이 망설여지긴 하지만 내가 용기를 내어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첫 번째 파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오른발 먼저 무릎을 굽히시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점점점 채워지고요. 발은 오른발 왼발 바꾸면서 위로, 그 다음 발 풀어지면서 오른손 왼손 붙이고 숙였다가 드시면 돼요. 그 다음 내 머리로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오른발 뒤로 가시면서 주님을 쳐다보면서 머리를 한 바퀴 반대로도 하고 표현할 수 없다라고 X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대로 돌아서 정지. 그리고 나서 다음번 그 마음속에 있는 많은 말들 입에서 나가고 그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을 가도 주의 은혜, 이쪽을 가도 주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할까 말까 고백합니다. 그리고 앉고 자기 자리 오시면 첫 번째 파트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마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저희 다음은 후렴 부분을 배워보실 텐데요. 이 부분은 사랑스러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하트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점프로 표현하는 부분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동작이니까 같이 천천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후렴을 배우실 텐데요. 후렴 부분 처음에 주 사랑해요라는 찬양 가사가 나올 때는 각자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표현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표현하시면 돼요. 그 부분을 마치고 나서 온 마음 다하여부터 나가볼게요. 발은 오른발, 가슴 온 마음을 다하여, 왼발 쿵.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점프합니다. 시작! 점프, 아래, 중간, 위에 하면서 점프하실 거예요. 그 다음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할 때 왼발 놓고 오른발 뒤쪽에서 롤 하면서 딱 소리 내시고 다시 왼발 쿵. 그 다음 주님 앞에 하트 할 거예요. 사랑해. 요 가장 귀엽게 표현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오른발 차고 왼발. 왼발 차고 오른발 한 번 더. 오른발 차고 왼발. 그 자리에서 한 바퀴 도시고 나면 첫 번째 파트가 끝나게 됩니다. 갑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파트를 배워보실 텐데요. 두 번째 파트는 이 곡의 작사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올려드렸지만 내가 한 번 더 고백할 말은 사랑합니다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가 많은 안무를 했고 많은 춤동작으로 주님을 예배하였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고픈 말은 주님 사랑해요 이 한마디 뿐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두 번째 파트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는 오른발을 드시고 원을 크게 그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아주 많은 사랑을 표현해요. 그래서 그 입술에서 나가는 수많은 멜로디, 찬양들, 내가 이것들을 오른발 벌리면서 이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오른손, 왼손 그대로 오른발 들어오시면서 원을 그려서 쿵 다이아몬드 스텝 하시면서 이것들을 표현하시고 그대로 돌아서 네, 이 많은 것들을 표현했지만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니다. 손가락 하나를 표현하시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시면서 옆에 보세요. 그러면서 이때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면서 주님 앞에 하트를 날릴 거예요. 해볼게요. 시작! 원, 투, 쓰리, 포 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자리에서 삶의 중심할 때 다시 원래 자기 자리로 오시고 중심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난 흔들리지 않고 예배합니다. 옆으로 두 번. 왼쪽, 오른쪽, 가운데로 모여서 각자 프리스타일로 쿵쿵따로 하시면서 주님을 예배하시면 두 번째 파트도 끝납니다. 네, 다음은 브릿지 부분을 배우실 건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제가 그 원곡의 작사, 작곡자인 타미 워커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하여서 만들었습니다. 별로 어려운 동작은 아니지만 그 동작을 보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세어 나아가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동작들, 이 귀한 동작들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희 브릿지 부분을 배워볼 텐데요. 브릿지 부분은 똑같은 동작이 두 번씩 반복됩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같은 동작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왼손은 허리에 두시고요. 오른손은 손가락, 그 두 번째 손가락을 들고 내가 그 주님 앞에 받았던 은혜의 거리들을 하나씩 세어보는 동작들로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발하고 같이 가볼게요. 시작!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하시고 이 셋 많은 것들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고개를 들고 생각해보니 이것들이 다 감사할 거리예요. 자기 자리에서 한 바퀴 도시면 돼요. 이 동작을 두 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 동작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한 번 더 고백할 거예요. 해볼게요. 시작. 오른발 차고 벌리고 왼발 앞에 두시고 오른손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오고 입술에서 오른손으로 말할까 말까 말하고 반대도 말할까 말까 말하는데 주님 앞에 귀엽게 애교 한번 보여주시고 감사해요. 손 모으고 다이아몬드 스텝. 하나, 둘, 셋, 넷. 이 동작도 역시 두 번 반복하시면 브릿지 부분이 끝납니다. 이 부분을 끝마치고 나면 한 번 더 후렴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아까 했던 후렴이 아닌 밑에 쿵쿵 따 박자에 맞춰서 각자 힙합 스타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 맘 다하여 할 때 다 같이 뒤로 모일게요. 시작! 온 맘 다하여. 앞으로 나오시면서 왼발 구르시면 돼요. 말로 다할 수 없어. 각자 점프하시고 자기 자리로 가신 다음에 네 파트로 나누어서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내 마음을 가득 채우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건데 네 파트가 L-O-V-E, 그 영어로 러브를 한자씩 표현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 선생님이 두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표현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L-O-V-E 이렇게 귀엽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저희 여기까지 마치면 브릿지 부분도 맞춰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배울 부분은 중간에 아무 찬양 소리도 들리지 않는 간주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저의 고백을 담았는데요. 이 부분을 찬양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다시 낙망하고 쓰러질 때가 있고 그래서 울고 싶어질 때도 너무나도 많지만 내가 주님의 안에서 회복되어졌던 것들을 기억하며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들을 저의 고백을 담아 동작으로 표현해봤는데요. 이 부분도 오늘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맨 끝에 간주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의 고백을 담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천천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다리를 벌리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손 관자놀이에 두시고 그 다음 부분 가볼게요. 시작! 돌려서 위에
돌려서 다운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괴로운 것들을 표현해요. 그래서 막 울고 싶어지는 것들을 표현할 거예요. 시작! 1 and 2, 3 and 4. 그러나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것들을 기억하고 오른발, 왼발 걷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주께서 내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그 감격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표현을 하시고 나면 같은 동작인데 시간차로 나올 거예요. 앞에 부분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시작! 내가 괴로워도 시간차로 표현하시고 다시 그 사랑 앞에 나아옵니다. 그 다음에 오른발을 옆에 두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를 각자 고백해 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시작! 오직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꼭 비비지 않아도 되니까 더욱더 간절함을 실어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 표현하시고 나면 앞에 배우셨던 후렴 부분과 전주 부분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이 곡은 마쳐지게 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배우신 곡은 특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귀에 많이 익었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영어로는 Here I Am Again이라는 곡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곡을 작곡하시고 작사하신 타미 워커는 우리나라에서도 사랑받는 찬양 사역자신데요. 이분이 작곡하시고 작사하신 또 다른 곡으로는 내 슬픈 변에 내 이름 아시죠 등이 있습니다. 곡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많은 곡들을 통해 이분의 곡을 사용하고 부르고 또 듣는 많은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진다고 하네요. 저희 FL 워십댄스도 여러분들 가운데 춤으로 예배함을 통하여 또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것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FL 워십댄스는 다음에도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오직 주님만.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Worship dance.